국제기구든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뭐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를 와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30년, 제가 40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나요? 하여튼 꽤 오래전에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막 진짜 콩나물 실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참 힘들게 여러 가지 힘들게 다녔고 저는 또 모범 학생이 아니었어요. 좀 말씀꾸러기였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나 학교 다닐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한참 학생들을 보니까 나도 정학을 두 번이나 당했어. 정학을 한 번은 싸움을 해서 당하고 한 번은 여자친구랑 이렇게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못 둘 때였어요. 미팅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요새는 그런 거 없지요. 미팅하다가 경찰서 잡혀갔다고 그래가지고 남학생 여학생 같이 잡혀갔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정학도 당하면서 그런 좀 썩 좋지 않았던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러나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혹시 오늘 자기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생은 그냥 이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좀 여러 가지로 주변의 평가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점수가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좀 조언을 주고 싶으니까 그런 학생들만 남아도 좋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는 이제 의사지만 돌팔이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도 안 못 보는 아주 엉터리 의사인데 그러나 이제 주로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던 일 중에 하나가 주로 북한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진 몇 개를 여러분들 평소에 보지 못한 사진 몇 개를 좀 보여줄게요.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게. 이게 평양의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좀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비슷한 또래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어요. 마침 비가 왔는데 보다시피 우리가 우산도 빨간 우산, 노란 우산, 파란 우산 것처럼 신발도 저렇게 색깔이 굉장히 많죠. 이제 북한도 조금씩 특히 여학생들이 새로운 패션을 리드하고 있어요. 즉 이게 뭐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대단한 패션인가 하겠지만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원래는 까만 색깔 못 신어요, 신발도. 그래서 상당히 큰 변화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조그마한 구멍 가게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뒤에 학생들 보이는지 몰라도 이 창문으로 테레비 고쳐요 또는 뭐 전기 골로 고쳐요 하는 그런 가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존하려고 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저 경제력이 작아요. 그래서 평균 현재 북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한 달에 한 3천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은 한 5천 원 받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3천 원이고 사실상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만 원 정도를 벌기가 힘든 게 현재 북한의 현실이라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 복권 알죠? 북한도 이런 체육 복권이에요. 체육 우리 북한 사람들은 우리 영어를 많이 쓰는데 북한은 영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첨이란 말을 써요. 우리 여기 앞에 학생한테 내가 물어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참 많이 써요. 대화 중에 그 많은 말들을 영어로 쓰잖아, 그죠? 우리 학생 텔레비전이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바보 상자. 그리고 우리 그 옆에 학생 컴퓨터는 영어로 뭐예요? 어? 한국말이 없어요? 혹시 뒤에 학생 알아서요? 컴퓨터 몰라요? 네. 북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우리 조선말이라고 그 사람들 조선말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를 안 쓰니까 북한에서는 영어를 외국어라고 해서 안 써요. 네. 컴퓨터는 거기서는 전뇌라고 해요. 전기뇌. 네? 전뇌. 재밌어요? 네, 말 괜찮죠? 네. 하여튼 그래서 로또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 보세요. 미장원 북한도 미장원이 있는데 맨 밑에 뭐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영어로 소울이에요? 소울이?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여학생들 조심하셔야 돼요. 북한 여학생들이 굉장히 이쁜데
저렇게 또 미안까지 하면은 더 이뻐져요. 나중에 이제 통일되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북한도 사람 공산주의지만 이제 여자들은 얼굴이 이뻐지려고 저렇게 노력들을 해요. 자, 이 자동차 북한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인데 휘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휘파람이야. 자동차 이름이. 우리는 뭐 한국에서 소나타, 뭐 엘란트라 이런 말 쓰는데 저기서는 이제 휘파람이란 자동차인데, 예. 이 자동차가 그래도 많이 꽤 많이 좀 퍼지고 있어요. 조금씩 많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뭐 2, 300대 정도씩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일반 서민들이 타는 버스는 저렇게 꽉 차지 어디 들어갈 데도 없을 만큼 아주 좀 힘들어요. 대신 버스 타는 값은 싸요. 한국 돈으로 5원. 사죠? 수입이 워낙 없으니까 3,000원 벌어가지고 저 버스를 5원 내면은 몇 번 못 타죠. 뭐 저 버스만 타도. 자, 우리 여학생이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예, 뭐, 우리, 예, 다 비슷하죠, 여러분들하고? 자, 저기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에 보면, 뭐가 상자 같은 게 있죠? 예, 저게 뭘까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예? 뭐라고요? 화장실, 베란다에 화장실을 두나요? 예? 자, 북한이 시장 기능이 별로 없어요. 즉 시장에서 돈도 없고 또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요.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 계란을 먹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란을 가서 우리는 살 수 있잖아 슈퍼 가서. 근데 북한에서는 돈이 있어도 사기가 힘들어요. 또 이 돈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이 사람들이 닭을 길러요. 닭을 베란다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돼지도 길러요. 돼지 새끼 닭을 다 길러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돼지나 닭을 길러서 거기서 나오는 계란은 먹고 닭도 잡아먹거나 팔아먹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닭이 새벽에 어떻게 해요? 운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전체가 시끄럽죠. 그래서 북한의 닭들은 특히 아파트에 사는 닭들은 불행하게도 이 목에 이 보컬 코드라는 게 있어요. 목소리를 내는 거를 잘랐어요. 그래서 울지 못해요. 저기 울면은 온 동네 아파트가 시끄러우니까 잠을 다 깨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아, 하나 아파트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주면은 자, 우리 또 그 옆에 학생, 우리 안경 쓴 여학생. 아파트는 한국말로 뭐예요? 조선말로, 우리 코리안으로. 예? 뭐야? 잘 못 들었어. 높은 집.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 다른 의견 있어요, 옆에 학생? 자,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층집이라 그래. 층이라 그래서 층집. 우리 한국에서 단독주택이라 그러죠. 단독주택. 그 외 일반 저기 개인 집들. 그걸 뭐라 그럴까? 우리 북한에서는. 응? 혹시 한번 그 뒤에 학생 단독주택 그냥 뭐 재미로 단독주택은 북한에서는 뭐라 하냐면 땅집이에요. 땅집. 땅에 붙었다 그래가지고 땅집.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층집에 살아요? 땅집에 살아요? 땅집에 살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은 아파트 선호하죠. 아무래도 아파트 편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층집을 선호해요. 그죠? 층집 맞아, 그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층집 사는 사람을 조금 더 존중해줘요. 존중이란 게 아니라 좀 뻐겨. 땅집 사는 사람을 조금 약간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래.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20층 아파트, 여기 20층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시흥에도 높은 아파트 있죠? 10층, 20층 있겠지? 자, 이런 아파트 사는데 전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불은 촛불 켜면 돼. 엘리베이터가 안 된단 말이야. 전기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죠. 맞아요. 두 번째로 수돗물이 안 나와요. 전기가 없으니까 물을 펌프로 올려 보내야 되는데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먹는 물은 떠가지고 가요. 근데 화장실 어떻게 해요? 수세식 화장실 못 쓰죠. 이게 북한에서 소위 층집이 무시받아요. 그래서 이제 땅집이 큰
땅집 사는 사람을 아주 높게 치고 층집을 무시, 이게 별로예요, 별로. 전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현상, 이런 현상을 보시는 거예요. 자, 뭐 우리 학생들처럼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 그저 보여줄 사진은 평양의 산원이라고 하는데 산원이 뭘까요? 우리 여학생 혹시 할게요. 응? 호텔 또 그래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세계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이에요. 동시에 1500명의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우리 한민족의 자랑거리예요 이게. 하여튼 북한은 세계 최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 보면은 영어로는 베이비 프렌들이라고 써 있어. 베이비 프렌들이.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근한다 뭐 이런 뜻이고 그 외에 한국말로는 애기 정성 병원이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병원인데 자, 뭐 병원 시설에 뭐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이런 병원 안에 시설은 비교적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예, 애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북한에서 세 쌍둥이를 태어나면, 아기가, 그러니까, 동시에 셋이 나면, 나라에서 이런 선물을 줘요. 딸이 나면 은장도를 주고, 아들이 나면 금반지를 줘요. 공짜로. 또, 여기 보면은, 양복천, 뭐, 내유류, 뭐, 나이론, 뭐, 이런 거 주고, 여기 보면 조린젓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응? 분유, 맞아요. 분유. 조린젓도 60kg를 줘요. 꿀도 주고. 하여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 남자가 태어나면 금반지, 여자가 태어나면 은장도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애를 셋을 낳을 경우에는 저런 선물도 준다는 거죠. 북한 정부가 자랑하는 하나의 슬로건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유엔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유엔이 왜, 우리 유엔은 다 알아요. 아까 우리 저, 로빈슨 교수도 이제 유엔 얘기를 아까 많이 하셨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차지하는 역량이 굉장히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좁은 땅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죠. 작은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꿈이 미래의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의사가 되건 변호사가 되건 뭐 직업을 갖든 삼성에 취직을 하든 뭐 나름대로 다들 꿈이 있을 텐데 요새 그런 꿈을 이루기가 조금 힘들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마 다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못하겠지만 취직이 요새 여러분들 선배, 언니, 오빠, 형들이 좀 힘들어요. 경제 구조가 직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가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유엔에 여러분들 이제 좀 노크를 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제 그 결론은 그거야. 유엔에. 그럼 유엔이 뭐가 좋은데 가냐? 삼성이 더 좋은 게 아니냐? 또는 공무원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또는 의사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유엔이 왜 좋으냐? 뭐, 사람에 따라 다 판단이 다르지만, 유엔은 몇 가지 좋은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엔은 우선 월급이 많아요. 월급이. 삼성보다 훨씬 많이 줘요. 우선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라는 말 알아요? 일단 직원이 되면, 최하도 그 정도는 받는다는 게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게 최저임금이야. 그러니까 그거 이상이에요. 이상. 그 다음에 또 뭐 일주일에 5일 근무는 사실인데 5일 근무 당연하죠. 거기다가 1년에 두 달을 휴가를 줘요. 그러니까 또 많이 놀죠. 근데 여러분들 뭐 노는 건 그게 관심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또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단 말이에요. 유엔 직원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도 안 내고 또 하나 더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벤츠차를 살 때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1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 1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아마 세금 다 빼면 한 3, 4천만 원 사요. 유엔 직원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근데 그러면 왜 여러분들 유엔 직원이 되게 쉬운 거냐? 이렇게 설명할게요. 유엔은 여기 이제 유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유엔은
이 운영을 어떤 누구 돈으로 하냐면 각 나라가 회비를 내요. 유엔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회비를 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체 회비의 3분의 1을 내요. 한 32%를 내요. 근데 일본이 한 10%를 내고 전체 회비에 한국은 2%를 내요. 작아요? 그런데 중국 우리보다 땅도 크고 나라도 크고 경제력도 크죠. 근데 중국은 1.8%를 내요. 우리보다 적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2%를 내는 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거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2%를 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유엔에 대해서 2%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일종의 회비를 낸 만큼 권한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한 중에 하나가 직원을 우리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한이에요. 그지 유엔 직원이 현재 6만 명이에요. 6만 명. 그럼 2%면 몇 명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응? 6만 명에 2%. 머리만 돌리면 안 돼. 계산을 해야지. 응? 얼마? 아니, 함영고등학교, 이게 산수야, 이거는 산수. 얼마? 300? 1200. 1200이 맞아요. 자, 1200명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직원이 돼도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직원이 400명이에요, 400명. 800명은 지금 한국 사람이 해야 되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 사람이. 근데 왜 그러냐? 지원들을 안 해, 지원. 여러분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각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지원하세요. 유엔 직원으로. 그러면, 유엔 직원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잘 봐야 되냐? 대학교를,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되냐? 말이죠.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되냐? 뭐 이것도 이제 궁금할 거예요. 되게 질문들을 다 하여 나한테. 그래서 내가 미리 답을 다 주면, 유엔 직원은요, 학력에, 그러니까 대학교 어디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인류대학이냐, 이류대학이냐, 소위 삼류대학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는 졸업해야 돼.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안 되고, 대학교는 졸업해야 되는데, 그게 꼭 나쁜 대학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죠? 그죠? 두 번째, 전공은 뭐냐? 무슨 전공을 해야 되냐? 전공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전공을 해도 여러분들 유엔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상관없고 전공도 상관없고 쉽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딱 하나 어려운 게 어학이에요. 어학. 네.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데 이 어학이 모국어를 제외하고 자기 모국어를 모국어 여러분들 모국어는 한국어죠? 모국어를 제외하고 두 개를 해야 돼. 이게 좀 힘들죠? 조금. 영어하고 예를 들면 영어 베트남어 뭐 또는 영어 중국어 영어 캄보디아어 뭐 영어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뭐 다 상관없어요. 하여튼 두 개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아직 젊잖아. 그래서 영어에 만큼 다 하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언어를.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요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대학교 가서 한 1학년이나 2학년 마치고는 1년 정도 가서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해요. 어학연수를. 서양 사람들은 그걸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교 간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나 배우세요. 그게 월남 말도 좋고 캄보디아 말도 좋고 네팔 말도 좋고 뭐 어느 나라든지 좋습니다. 영어는 물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학 두 개를 하면은 유엔 직원이 되는데 기본적인 소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유엔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먼저 좀 보고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뭐 여기 굉장히 많은데 세계보건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WHO. 이거는 소위 그 건강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저런 데 한번 노크를 하면 좋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산업체나 또는 공장이나 또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런 ILO 같은 데 놓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여학생들 하면 많을 텐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 아이들의 인권 문제, 아이들의 건강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는 유니세프라는 기관이에요. 국제아동보호기금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농업기구인데요. 이런 데는 농사짓는 문제, 농업 문제, 노동 또는 농민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이고요. UNHCR, 아까 우리 코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러빈슨이 얘기한 것처럼 이 난민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UNDP는 경제 문제를 다뤄요. 그 세계의 경제 문제, 또 세계 식량 문제, 무역기구, 환경 문제, 이런 UN 기구가 28개가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전 분야에 다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어떤 분야든지 UN 기구는 다 있고, 일단 UN 직원이 되면 대우 월급이라든지 대우는 비슷해요. 이 기관 따라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유엔 기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학생들 중에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좀 열심히 할 능력도 있는데 어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명 있죠?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좀 딸리고 영어도 딸리는데 또 거기다가 또 캄보디아 말까지 배우라는, 참 답답한 거죠. 이게 유엔 안 가면 말지 안 가고.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다음번을 주목을 하세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UN은 아니지만 국제적십자사, 한국적십자사가 아니에요. 한국적십자사는 따로 있고 국제적십자사라는 게 있어요. IRC라고, 또는 세계은행, 월드뱅크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IMF 알죠? 우리랑 우리 한국하고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기관인데, 하여튼 국제,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 그래요. 국제통화기금인데, 이런데, 또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또는 이런 단체들이 여기 안 적은 것만 몇 개지 안 적은 것까지 좀 수십 개가 돼요. 이런 많은 단체들은 영어를, 그러니까 어학을 두 개를 원하는, 하나. 영어죠, 영어. 그러니까 굳이 캄보디아 말이나 중국말을 안 배워도 도저히 언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관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월급은 조금 적어요, 유엔보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대개 다 비슷하니까 이런 국제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저는 영어도 힘들다 말이죠. 영어도 대화는 되고 또는 책은 읽을 수 있고 이런데 미국 사람처럼 능숙하게 못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은 또 다음 기관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NGO라고 불러요. 비정부기구. 여러분 NGO라는 거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비정부기구라고 해요. 이런 기관들, Care, Save the Children, 멀시코, 홀트, 여러분들 아시죠? 홀트? 옥스팜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만든 단체인데 굉장히 큰 단체예요. 또 밑에 MSF는 아까 나왔죠.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런 NGO가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가 있어요. 10만 개. 근데 좀 큰 규모의 NGO는 한 200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젊은 사람, 진취적인 사람들 되고 싶으면 일단 이런 데 가서 일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물론 여러 가지 급여는 유엔보다 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 국제사회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학을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저 대화만 되면 돼,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영어를 웬만큼 할 텐데 여러분들 실력보다 조금만 더 키우면은 대화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론 어학을 잘해서, 준비를 잘해서 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좋겠지만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 그럼 이런 기관도 괜찮다 하는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기관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보면 맨 밑에 보면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빌 게이츠 다 알죠?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자. 그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내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현재 총책임자는 한국 여성인데, 하여튼 여기도 몇백 명의 지금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런 데 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입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취직을 하는 걱정할 나이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내가 좀 조언을 주고 싶어요.
자,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요. 그죠? 수능이라고 하는 거. 또 취직을 하려도 삼성이나 뭐 또는 저기 공무원이 돼도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 기관들은 그게 UN이든 NGO든 어떤 기관이든지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일절 시험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하냐? 인터뷰래, 인터뷰.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그 사람이 이런 응시를 하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UN 직원을 뽑을 땐 보통 사흘 동안 인터뷰래,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른 직종들은 보통 5시간인 6시간 정도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골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몇 번 더 잘 보고 못 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누가 예를 들면 당신은 왜 유엔 직원이 되고 싶어 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합리적인 의견이 나와야 돼요. 자기 생각이. 근데 그럼 또 그거에 대해 또 질문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질문을 외워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대화를 통해서.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국제사회의 이런 일들은 한국하고 달리 시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좋은 학과를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냐가 국제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좀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했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이 조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서운해하지 말고 특히 그런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부터 국제사회로 나오게끔 빨리 준비를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어 말하는 거 이거를 빨리 익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 아까 내가 쭉 설명해줬지만 아동 문제를 원하는지 뭐지 다시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일하는 분야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UN 직원이든 또는 뭐 어떤 직원이든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 학생들이니까 뭐 인권 문제까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로 재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로빈슨 교수가 했죠. 재난 문제. 요새 전 세계가 재난이 많이 벌어지는데. 또는 세 번째 농업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문제나 농사 짓는 문제나 녹목 취급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성 문제. 우리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요.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아동 청소년 문제들. 자, 이런 분야들. 또 보건 문제, 영양 문제. 이런 문제, 또 마지막에 뭐 주거 문제, 하우징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어떠한 문제든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공이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이든 간에, 국제사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도전하면, 대개 한국보다는 쉽게 여러분들이 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결정해둘 게, 뭐 지금 당장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열심히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일부러 나쁜 대학 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유엔에서 나쁜 대학이 상관없다 그랬다고 일부러 나쁜 대학 갈 필요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좋은 대학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무엇을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뭐냐. 부모님은 너 의과대학 가라 뭐 법과대학 가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좋은 게 아동 문제다 그러면 뭐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난 아동 문제 관심 있다. 그래서 나는 유엔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거를 제가 소개를 하겠어요. 자, 만약에 이제 아동 문제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내가 미래에 유엔 직원이 돼서 반기문 총장님 같은 분이 앞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지금 공부도 물론 해야 돼요. 중요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러나 틈틈이 아동 문제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세요. 예를 들면 주변에 고아원을 방문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 아까 우리 시장님 오셨는데
시장, 그 시장실이나 거기다 연락하면 주변에 그 소년소녀 과장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 소년소녀 과장을 만나서 특히 어린애들 같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언니 누나 아니야? 언니 형 뭐 누나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뭐 초등학교 애들 그런 애들한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림 그리는 걸 좀 가르쳐 준다든가 또는 뭐 음악을 좀 가르쳐 준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산술 좀 잘하면 산술에도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 볼런티어라고 그러죠. 자원봉사를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고 한두 시간씩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꼭 하세요. 한 몇 번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1학년? 그럼 잘 됐어요. 지금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뭐 3학년 마지막에 수능 시험 볼 때는 바빠서 못 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 3년 동안 하고 또 대학교 가서 또 하세요. 그런 것들을 대학교 가면 또 대상을 바꿔서 하세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봉사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경험을 꾸준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UN 같은 데서 여러분들을 채용할 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한테 오려고 그러냐. 그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시흥이라고 하는 함양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강의에 나는 아동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 문제에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7, 8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 아니에요? 7년 동안 아이들 문제에 내가 계속해서 봉사를 해왔고 활동을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7년 정도 하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도사가 됩니다. 이게 도사가. 그래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해도 충분히 대화가 돼요. 근데 몇 번 경험한 거 가지고는 한두 시간은 버텨도 대화를, 인터뷰를, 하루 종일 인터뷰를 못 버텨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어도 여러분들이 봉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게 무슨 봉사든지 상관없습니다. 아까 저런 인권, 재난 같은 거 같은 경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방서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하세요. 소방서에 가서 여러분들 봉사 안 받아줄 거야. 소방서 귀찮다고. 여러분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귀찮잖아. 그 소방차 출동하는데 앞에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방해가 되거든. 그래도요. 그냥 가서 매일 찾아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소방서장님, 저 함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저는 죽어도 소방서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기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소방서에 취직하겠다고 우기세요. 일단. 지금 일단 그렇게 우기세요. 끝까지. 근데 나는 소방서원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쫓아도 나는 소방서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다. 그냥 나한테 일거리를 달라라고 우기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패기는 있어야 되거든. 또 그 외에 뭐 여성 문제 이런 거는 또 뭐 이런 거는 말이죠. 보건 문제 같은 거 보건소가 있죠. 시흥시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 찾아가세요. 그냥 또는 저기 여성 문제 같은 거 아마 시흥시 여성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 시흥시 공무원 계시니 아마 기분 나빠 뭐 싫어하실지 몰라도 시흥시청에 가서 저는 함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 또 찾아가세요. 한 다섯 번만 찾아가면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봉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물론 큰 봉사는 못하지만 단순한 일도 할 수 있고 단순한 일부터라도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한국에서 생활할 거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한국에서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의 멤버가 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여기서 나중에 미국이라도 유학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꼭 권장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알다시피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수능이라고 하는 걸 주로 많이 보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뽑았어요. 얼마 전에 뽑았는데 추천장을 누가 써줬냐면 양노원 원장님이 써줬어요. 양노원 원장님이 뭐라고 써줬냐면 이 학생은 우리 양노원에 6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들을 봉사를 했는데 이런 학생은 정말로 훌륭한 학생이라고 원장님이 추천장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에서 받아줬어요. 제가 있는 존스 홉킨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과대학으로 유명하죠. 알다시피
의대로는 계속 미국에서 1등이에요. 뭐 십몇 년 동안 1등인데 의과대학을 뽑을 때 성적으로 안 뽑아요. 그런 걸로 뽑아요. 저희 말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또 얼마나 그동안 해왔는지가 더 중요해요. 물론 공부는 웬만큼은 해야 돼. 1등을 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합킨스 같은 데서는 성적 1등 한 사람하고 1등을 했는데 봉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성적은 한 20등 했는데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뽑아요. 1등을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미국 시스템이긴 하지만 국제사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공부를 일부러 20등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등 하면 더 좋아요. 1등 하면서도 봉사를 하세요. 봉사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게 쉽진 않겠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그 외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환경 문제. 우리 또 여기 우리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게 환경이죠. 또는 conflict resolution이라고 해서 갈등 해소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당장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종족 간의 갈등 또는 인종 간의 갈등 또는 뭐 종교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분야예요. 또 교육 문제 또는 군축 문제. 군축 문제 하나를 예를 들을까요? 우리 한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전쟁은 아니지만 휴전선을 놓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또 남학생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 군대 얘기를 하니까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북한 얘기를 하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가 2년이에요. 남자들이 감히 24개월을 군대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은 7년 동안 군대를 가야 돼요. 참 오랜 기간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군대를 이제 이 면제받는 기준이 있어요. 눈이 아주 나쁘거나 또는 신체가 너무 허약하거나 키가 너무 작거나 뭐 이러면 이제 신체 검사를 통해서 면제를 해줘요. 또는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이제 공익요원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얼마가 이하면은 군대를 안 가냐면은 155cm 정도예요. 지금 기준이. 그래서 155cm가 안 되면 남자들 군대를 안 가요. 근데 북한에서는 얼마냐? 과거에 151cm였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좀 작았죠? 151cm가 넘으면 군대를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요새 영양 문제랍니다. 아까 사진 봤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먹질 못하고 가난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키가 안 컸어요. 그래서 151cm로 그 기준을 놔두니까 군대 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준을 많이 낮췄어요. 얼마로 낮췄냐면 142cm로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142cm가 넘으면 군대를 가고 142cm가 안 되면 군대를 안 가요. 이게 이제 현재 북한의 젊은이들의 실상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흥 사람들이니까 뭐 대부분 경기도 서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사투리인지 알죠? 경상도 뭐 문둥이 뭐 전라도 뭐 충청도 뭐 이렇게 해서 사투리를 요새 많이 안 쓰긴 안 쓰는데 그래도 사투리를 꽤 써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얼굴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어느 동네 출신인지 몰라. 말을 해봐야 알아. 그죠? 이 사람 말을 해보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은. 근데 통일이 되면은,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그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섞어서? 그러면 키가 작으면 어디 사람이에요? 키가 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럼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누구도 다 저 사람은 북한 출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열심히 키를 크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통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북한 출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즉 북한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같은 나이들이 키가 142cm 정도란 말이에요. 142. 남자가 그것도 다 난쟁이 요래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하튼 그게 이제 남북 간의 문제인데
뭐 이러한 문제들, 특히 이제 군대 문제, 군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다 UN이나 국제사회가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든 간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국제사회를 노크를 하면 국제사회 문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어요. 의외로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노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요거는 이제 북한 사진인데요. 이게 북한에서는 집들이 없어가지고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음식 갖다가 얻어 먹거나 또는 이제 훔쳐서 먹거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청진이라고 하는 도시의 북한의 도시의 은행 이름이에요. 은행 이름이 이쁘죠? 우리 한국에 무슨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그렇죠? 우리나라는. 근데 골든 트라이앵글 뱅크예요. 뱅크 이름이. 제가 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청진에 있던 어떤 한 군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기도 잡고, 거기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동네인데, 그래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지붕에다가 말려요. 지붕에다가.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해변가 가면 해변가에서 많이 말리죠, 생선들을. 근데 저기서는 왜 지붕에다 말릴까요? 예? 네, 맞아요. 훔쳐갈까봐. 다들 손에 닿으면 다 훔쳐가거든요. 식량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언덕 상, 저렇게 지붕에다가 말려요. 이게 참 안 좋은 일이죠. 저까지 올라가서 말리려면 힘든데, 이게 하나의 현실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약회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제약회사, 뭐 사실 회사라까지 부르기는 좀 애매한데, 북한에 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왜 층집, 땅집 얘기를 했죠? 층집도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참 힘들단 말이야. 수돗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여기도 이제 제약회사인데, 말만 제약회사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수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창문에 밖에 전등도 없어서 저렇게 밖에다가 태양빛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준 약의 원료를 가지고 여기다 약 캡슐에다가 일일이 약의 원료를 다 이렇게 넣어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 캡슐 알죠? 약 먹어봤죠? 근데 캡슐을 만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원료를 몰래 빼서 팔아먹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냐면 밀가루를 넣어버렸다. 밀가루를. 그러니까 저 약의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북한을 혹시 갈 일이 있으면 가서 절대 아프면 안 돼요. 갈 일이 있으면 약을 가져가세요. 한국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약들은 가져가지 않으면 북한 약은 이만큼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 시스템이 붕괴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보통 북한 사람들은 약을 한 주먹씩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거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참 보기가 싫은 사진이긴 한데요.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 나무 쪼가리는 다 집이 부서져서 부러진 거고, 그 밑에 보이는 저 이런 것들은 다 시체들이에요. 이런 거. 이 20만 명이 물에 빠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재난인데, 소위 아까 재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유엔 직원이 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재난도 가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 나도 인도네시아 때 내가 보건 책임자로 일을 했었는데요. 하루에 3천 개씩 시체를 우리가 건졌어요. 물론 뭐 나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뭐 일본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 이거는 페루에 있는 어떤 할머니인데,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로서 이제는 한국에서 좁은 데서만 이렇게 너무 있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좀 자유롭게 국제사회에서 일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가 우리 함영고등학교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사진인데 난민촌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먹을 건 없어도 상당히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남아메리카든 많은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선진 기술, IT, 한국의 여러 가지 발전된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사람이 여기서도 몇 명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몇 명 받을게요. 혹시 뭐 미국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면 내가 도와주고 갈게요. 우리 합킨스에 혹시 오고 싶은 학생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혹시 뭐든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외에 유엔이든 질문 있으면 하세요. 동물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과가 있어요? 있죠. WWF라고 뭐라 그럽니까? 국제 야생동물이나 보호동물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세계 동물협회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하면 UN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예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UN에서는 아까 말한 환경에서 다뤄요. UN EP라는 데서 환경을 담당하는 데서 동물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끼리의 그 왜 상아라 그러나, 상아 이런 거는 못 팔아요. 또 거북이 껍질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못 팔아요. 그런 것들은 다 UN EP에서 담당을 해요. 또 예, 그냥 뭐 말하세요. 예. 개인이 꿈이 의사인데요. 만약에 그 존 소피스를 봤다면 어느 정도 기술이랄까요? 기본적 소양 같은 일이랄까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앞으로 좋은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라요. 나는 사실은 뭐 말만 의사지 별로 환자를 안 보는 사람이라서. 우선 합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의과대학으로서는 제일 좋은 의과대학으로 우리가 자부를 갖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을 의학 전문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즉 4년제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합킨스로 오는 거예요, 의과대학으로.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하냐가 중요해요. 첫째는요, 평량 평균이라고 해요. 점수. 대학교의 4년 동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점수를 잘 받았냐. 뭐 A냐, 평균 A냐, 또는 뭐 A+냐, A- 뭐 이렇게 이제 그거 갖고 점수가 있죠. 우리 한국 고등학교 말하면 성적하고 비슷해요. 그게 하나고, 그게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그 입학 기준에. 그 다음에 또 다른 3분의 1은 뭐냐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의과대학 들어오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여기 우리 말하면 수능 시험 같은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두 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학생들 사이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해요. 이력서예요, 이력서. 자기 이력서. 그리고 이력서 플러스 추천장이라고 해요. 추천장. 그 추천장을 누가 어떻게 잘 써주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유학 오고 싶은 학생들, 대학, 의과대학이 아니라도 추천장을 지금 조심해서 쓰세요.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추천장은 거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추천장이. 추천장만 보면 이 학생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뭐 어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뭐 모든 면에 다 잘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공부도 하고 안 하고 놀러도 다니고 뭐 좀 그러잖아, 그지? 또 모든 과목에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또 잠을 많이 자는 학생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이 많이 있다고. 추천장에는 사실 단점도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 근데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가고 싶으시면 두 가지 시험. 우선 기본적으로 성적은 중상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4년제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든 미국에서 나오든 그건 상관없고, 대학을 다닐 동안에 4년 동안에 중상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입학시험, 소위 말해서 합킨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의사, 의과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잘 봐야 돼요. 그것도 역시 1등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상은 봐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소위 레즈메라고 하는 이력서하고 추천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았겠지만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 있죠, 여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혼자서 하는 운동이 뭐가 있죠? 응? 뭐요? 근데 혼자서 하는 운동을 잘했다, 내가. 뭐 테니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골프를 한다든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팀 플레이를 더 좋아해요. 축구팀에 내가 선수였다. 우리 학교. 또는 야구팀의 선수였다. 농구팀의 선수였다. 협력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협력. 같이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피아노 같은 거 많이 치죠. 우리 학생들 특히. 또는 뭐 이런 거 바이올린 하는 학생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음악은 잘 못해도 오케스트라에서 이래 같이 자기도 하다못해 오케스트라에서 그저 이런 무대 장치를 담당했다. 그냥 무대 장치라는 게 맨날 뒤에서 이런 거 치우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거 더 쳐줘요. 대학은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팀워크. 그래서 우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과대학 가는데 성적보다 더 치는 거는 그 사람의 소양이에요. 왜 의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서 보냐면 아까 내가 양농원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력서에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의과대학을 가기 의사가 되기 위해 되고 싶어서 대학 4년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애들을 내가 도와줬다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의사가 되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애들을 내가 다 해결하고 싶다. 또는 HIV, 에이즈를 다 해결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4년 동안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적은 상등분에서 유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소양을 키우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받을까요? 자, 질문 없어요? 아, 질문 없으면 이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면 내가 또 같이 한번 교제를 해요. 네, 힘들었습니다.